준비한 노래는 나름 흥미로운 사연이 있는 그런 곡입니다. 박향림 선생의 청춘다방,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1939년 태평레코드에서 발매가 됐는데요. 앞서 보신 신문 광고도 그렇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음반 딱지에도 그렇고, 가수 이름이 박향림이 아니라 박정림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향림 선생은 1937년 태평레코드에서 데뷔하면서 박정림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고요. 1938년에 콜롬비아 레코드로 옮겨가면서 그때 비로소 박향림 예명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1939년이 되면은 다시 태평레코드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또 박정림이란 이름을 다시 사용을 합니다. 청춘다방이 그두 번째 태평레코드 시절에 발표한 곡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박정림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태평레코드에서 활동을 마친 뒤에는 다시 OK레코드로 소속을 옮기게 되고요. 이때 또 박향림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 박향림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사진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박향림 선생에 대해서 알수 있는 간단한 프로필이 기록된 신문 기사입니다. 1940년에 조선악극단이 만주 일대 순회 공연을 진행을 했는데, 이때 박향림 선생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 프로필 내용을 보면은, 가수 박향림 양, 19세, 출생지 함북 주울, 그리고 태평 콜롬비아 레코드 회사를 거쳐, 오케로 온 양은 브루스의 명수이다. 최근은 코스모스 탄식, 쓸쓸한 여관방. 한자가 잘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쓸쓸한 여관방을 가리키는 것은 뭐 틀림이 없으니까요. 등의 히트판을 내놓았고, 동악극단에 없지 못할 흑색 가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흑색 가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여기서 주목이 되는 표현은 블루스의 명수라는 겁니다. 박향림 선생은 1937년 데뷔할 때부터 청춘극장이라는 블루스곡을 첫 곡으로 선보였고요. 이후 태평, 콜롬비아, 오케 등 여러 음반 회사를 거치면서도 블루스 분위기의 곡조를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또 표현을 잘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1940년 기사에 블루스의 명수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노래 청춘다방 역시 블루스 쪼로 만들어진 곡인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블루스는 미국식 블루스가 아니라 일본식 블루스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준비한 이 청춘다방이라는 곡은 그 제목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분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래가 전혀 다른 제목으로 잘못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음반은 1950년대 중반쯤 제작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복제 음반인데요. 제목이 재즈 전선이라고 되어 있고, 노래는 박정림, 작가에 관한 표기는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음반에 담긴 재즈 전선이라는 노래가 바로 이 청춘다방입니다. 청춘다방 가사에 재즈 전선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다가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 같은데, 정확한 제목은 당연히 아니죠. 이 음반은 미미 레코드에서 제작을 한 것인데, 이 미미 레코드는 신보를 내지 않고 복제 음반만 전문으로 제작을 하던 그런 음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재즈 전선이라는 표기는 1950년대에 그치지 않고 1960년대까지도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10인치 LP 음반에도 재즈 전선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누가 가사를 쓰고 곡을 썼는지 작자에 대한 정보는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1950년대 들어서 재즈 전선으로 둔갑을 하게 됐느냐? 그것은 아마도 제1교포 음반 회사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해방 전 오케 레코드 또 태평 레코드에 금속 원반이 일부 남아 있었는데, 해방 이후에 일본에 거주하던 제1교포 김기선이라는 분이 그 자료를 입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반 자료를 이용해서 1950년대에 SP 음반을 제작을 하고 또 1960년대에는 LP 음반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것이 한국으로 건너와서 또 알려지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제 음반으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렇다면은 일본에서는 왜 제대로 된 제목을 표기하지 않았느냐? 그건 정확한 정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원판 자료에는 작사, 작곡자 표기도 없고 제목 표기도 없습니다. 익히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곡이라면은 그런 표기가 없어도 제대로 맞게 쓸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크게 히트하지 않은 노래인 경우는 알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제목을 알수 없는 노래는 가사 내용을 참조해서 적당히 새 제목을 붙였던 겁니다. 음반을 찍어내는 틀 역할을 하는 원반이 아니라 그 원반으로 찍어낸 실제 발매된 음반을 보면은 정확한 제목과 작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이 청춘다방은 박영호 작사, 전기현 작곡이라는 것이 앞서 보았던 음반 딱지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 청춘다방이면 어떻고, 재즈 전선이면 어떻고, 노래 감상하는데 사실 크게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알고 듣는 것이 아무래도 더 감상에 도움이 되겠죠. 재즈 전선이 아닌 청춘다방, 박향림 선생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면